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이사야 12장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날에, 그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사야는 외칩니다. 그런데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일도 함께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아름다운 일을 모든 나라 가운데 알리며 하나님의 일을 드높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약한 나라가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강대국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경탄과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은 마땅하고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오늘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강대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한 그날의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경탄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과 함께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을 세상에 소리 높여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